아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약 25년 전에 더운 여름이었어요. 어떤 어선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와서 구조를 하기 위해 헬기가 출동했어요. 현장은 바람이 강해 파고가 높고 강한 파도가 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헬기는 전복한 어선과 근처에서 바다에 떠있는 승무원들을 금방 발견했어요. 조난자는 총 4명. 갑작스러운 사고였던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매달려 있었다고 해요. 헬기에서는 즉시 구조활동에 들어갔지만 강풍과 파도 때문에 구조는 난항에 빠졌어요. 결국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4명 중 누구도 구조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뒤 구명조끼를 입은 남자의 익사체가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수사 도중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사체로 발견된 어부는 그날 혼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에 나섰다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세 사람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경찰은 혹시 다른 배가 주변에서 조난을 당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 찾아봤지만 그 시각 주변 해역에는 그 배 한 척뿐이었어요. 또한 행방불명이나 조난 신고도 들어온 사항이 없었어요. 도대체 구조대가 보았던 나머지 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그 세 사람은 가라앉지 않기 위해 구명조끼를 잡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어부를 바다 밑바닥으로 끌어당기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